서울교구 아남교당이 국제마음공부학사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11번째 나눔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희망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아남교당의 바자회 소식을 전성욱 교무를 전화로 연결해 들어봅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먼저 아남교당이 청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마음공부학사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1년 전부터 학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그동안에 이제 지으려고 했었는데 서울이 돈이 비싸잖아요. 땅도 비싸고. 그래서 일단 모인 돈으로 우선 혜택을 좀 주자, 그래서 전세로 먼저 학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8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학사에 살다 갔고, 현재는 8명이 살고 있고요. 학사는 목표가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자, 세상에 필요한 인재, 원불교 교단이 필요하라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지역에 대학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한테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사는 친구들은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원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사를 아남교당에서 활약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무님. 아남교당의 바자회가 벌써 11번째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바자회를 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이 인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를 짓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11회째 하고 있고요. 우리 교당 교도님들과 외부에서 함께 해주신 동지님들이 뜻을 모아서 매년 이렇게 바자회를 해서 건축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거든요,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우리가 이 학사를 지은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운영 자금을 모으는 건 줄 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세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축을 목표로 바자회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아남교당의 바자회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는 항상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기념식을 하고 오후 1시부터 4시 반까지 아남교당 앞 대로변에서 텐트를 치고 갖가지 물품들을 팔고 있어요. 물건들은 두 달 전부터 외부에 공지를 하고, 또 내부에서도 함께 물건을 모아서 이제 분류를 하고 한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오후에 일반에 공개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11회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당신들이 필요한 걸 사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도 참 재미있게 바자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남교당의 바자회에는 길거리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공연도 있었고, 나눔 경매 시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남교당은 무슨 행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즐거워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결성된 댄스팀 아남걸스가 있어서 이 바자회 분위기 흥을 돋구기 위해서 경매 시작 전에 공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나서는 남자 청년 두 명이 또 멋진 노래를 이렇게 불러줬고, 경매는 사실 많은 분들이 희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좋아하는 또는 요즘에 핫한 아이템들을 희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경매를 했던, 진행했던 친구가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진행을 하고, 학사를 위한 또 본인이 필요한 물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너도나도 참여를 해서, 올해 경매는 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서로서로 막 경쟁하는 모습 속에서 웃으면서 너무 재밌는 경매를 봤던 것 같아요. 올해 바자회를 마무리하면서 교무님과 교도님들의 감상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바자회를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11회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도와주신 분들도 계속 함께 하신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아, 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감사의 마음이 우선 들고요. 우리 지금 청년들도 평가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30여 명이 넘게 남아서 지금 내년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모습, 또 앞에 준비하고 또 이렇게 평가까지 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 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자회를 이어갈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함께해 준 청년 또 일반 교도님들 감사하고
그와 함께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생각, 감사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네, 교무님. 국제마음공부학사의 운영 계획도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현재 지금 저희가 여학생만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꾸준히 이제 기금을 모으면 남자 학사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여학생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8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좁아서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어요. 다음 학기에는 또 변동이 있으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건축 기금을 충분히 열심히 잘 모아서 앞으로는 30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오는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국제마음공부 학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학사로 더 키워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도 나눔의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아남교당의 국제마음공부학사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많은 교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진 마음공부학사에서 소중한 인재들이 더욱 튼튼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